6강 1번이야. 자, 일단 영상이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어. 근데 영상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은 하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목표가 뭐냐면은 내신 때 있잖아. 내신 때 지금 선생님이 나간 범위가 거의 다 들어가. 미친 학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목표는 내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또 개학이 2주 정도 또 미뤄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지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통합해서 한 번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다 모든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내신에 들어가더라도 선생님이 따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어떤 다른 수업 없이,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수업 없이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주고서 너희들이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영상 시간을 갖다가 길게 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신 때 따로 특별하게 이 지문들에 대해서 완또막 이거를 갖다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갖겠다 이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신 시간 때 수업에 대한 어떤 본문 분석에 대한 수업은 최대한 최소화하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고 서술형을 대비하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어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도 그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나중에 내신 때 공부할 시간을 줄인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6강 한번 또 가볼게. 자, 일단 6강. 일단 단어부터 좀 체크 좀 해보자. 자, 일단 age가 연령이란 뜻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는 자동사로서 고령화 되다라고 돼 있어. 자, 그다음에 appliance, 전기 제품 기구. challenge 하면 난제, 도전. 아까 어려움이라고 했었지. 자, 알아두시고. set up a business 하면 set up 하면은 뭐뭐지 시작하다니까, 사업을 시작하다. drastically 급격히. contribute to 하면 뭐뭐에 기여하다. entrepreneur 알아나? 기업가적인. al 붙으면은 형용사가 되잖아. 그다음에 미래 에셋, 뭐 이런 기업 알지? 미래 에셋, 그게 미래 자산이란 뜻이야. 에셋이 자산. 그다음에 contribute to, 뭐 devote to, 뭐 뭐뭐에 헌신하다, 뭐 contribute to, devote to, 뭐 dedicate to,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모르면 알아둬야 돼. 자, 얘네들 뒤에 전치사 to, 얘는 전치사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 to 부정사가 아니야. 뭐뭐에 기여하다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와. 그 다음에 dependent는 원래 의존하는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노인들이 dependent older people이라고 하면은 부양되는이라고 되니까 알아두시고, 부양된다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 의해서 돌봐진다 그런 얘기야. 자, workforce 하면은 노동인구, 노동력. big ticket 돈이 많이 드는, 뭐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얘기고. 자, somewhat 어느 정도 balance 상쇄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offset, 자, 이것도 상쇄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drawdown 하면 인출하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선생님 영상을 잠깐 보니까 여기 위에가 흰색으로 필기를 하면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할게. 자, 가봅시다. aging 이거는 노령화야. 노령화. 자, 노령화.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 자, 뭐래? 노령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난제다. 아니,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일단 이 왜냐하면이 지금 상당히 길어.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냐, 야, 씨. 야, 이거 어디까지야? 와, 씨, 야, 여기까지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소재랑 저자의 생각 좀 잡고 가자.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에 대한 얘기야? 당연히 노령화에 대한 얘기지, 그치? 자, 이 글은 노령화에 대한 얘기야.
그 이 노령화가 사회에 끼치는 어떤 악영향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널리 알려져 있잖아. 근데 그 악영향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는 지문을 읽어봐야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왔잖아. 뭐에 대해 다루고 싶어? 얘는 경제적 난제다. 그런 경제 부분에서 얘는 얘기하고 싶은 거네. 자,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주제는 완벽히 잡힌 거야. 노령화에 대한 경제적 난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첫째 줄에 갔을 때 소재와 정확한 저자의 생각을 찝어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두려운 곳 들어가 보자. 자,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자, 일단 because가 접속사야.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unless가 또 부사절 접속사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콤마까지. 일단 unless라는 부사절이 굉장히 길어졌네.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살짝 보니까 so that절이라는 뭐뭐하도록 뭐뭐할 수 있도록이라는 그런 접속사도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 because의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 접속사 안에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갑시다. 자, 만약에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은퇴 연령이라는 건 정년이지 않겠어? 그 정년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아, 그러면 은퇴를 좀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건가 봐. 은퇴 정년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 나이 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거 구성원이야, 그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continue to 부정사면 계속 뭐뭐 하다 맞지? 계속 노동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회의 나이 든 구성원들이 그 노동력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 정년을 갖다가 늘리지 않는다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됐지? 과론을 읽지 않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내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읽어줄 건데, 이 노동력이라는 게 뭔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야. 경제적 imperative 하면 급선무라는 거거든. 경제적 급선무다. 뭐 하기 위한? That has many economic benefits. 많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급선무가 바로 노동력이라는 거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동력이 있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면 노동력이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노동력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그 나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동력에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그 어떤 일하는 나이, 그러니까 일하는 어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와 동시에? As the percentage of dependent elders increases. 자, 뭐? 이거 부양하는이라고 했어. 부양하는 노인들의 퍼센티지가 증가함과 동시에. 알겠어? 뭔가 부양해야 된 노인들도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하는 인구까지 줄어버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 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유를 한번 보자. 자, 일단 경제적 난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정년을 갖다가 늘리지 않아. 정년을 안 늘렸어. 만약에 정년을 55세까지인데 60세까지 안 늘려. 그렇게 안 늘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일단 부양 노인이 많아지지. 부양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왜? 정년에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어디에서 일할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할 곳이 없으면 그걸 누가 다 해? 부양 노인.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부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양 노인이 많아짐과 동시에 뭐까지? 노동 인구까지 줄게 돼버린다 이 얘기지. 그치? 왜? 다 은퇴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노동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경제적인 난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체크 좀 해볼게. 자, 그래서 노동인구가 줄는가 동시에 부양하는 노인들까지도 증가하니까 얘는 경제적 난제가 되겠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에 as the population ages. 자, 봐봐. the population ages 나오지. 자, 얘가 동사야. 고령화 되다야. 그리고 병렬 걸려서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게 된 거고. 자, 그러면 as가 지금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네.
자, 그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돼. 인구가 고령화되고 there are fewer young adults. 자, 뭐 젊은 성인들은 더 적어지면서 purchase of big ticket items. big ticket 아까 뭐라 그랬어? 돈이 많이 드는 이라 그랬지.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의 구매. 그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 뭐야? 집이나 가구, 차, 그 다음에 이러한 가전기기들,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매가 뭐하게 될 것이나 줄어들게 될 것이다. 어? 아까 봐봐.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부양노인이 많고 이것과 이 어떤 아이템에 대한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에 대한 구매는 전혀 다른 얘기지. 자, 내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 2번이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게 지금 뭐 걸린 건데? 얘가 나열이 걸린 거라고. 이 느낌을 알라고. 아까 나열을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지금 세 번째란 말이야. 이 나열의 느낌을 잡아야 돼. 자, 뭐가 된다고? 돈이 많이 드는 물품 구매를 안 해. 물품 구매를 안 한다라기보단 줄어든다 그랬지? 그렇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 구매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당연히 안 좋아지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적 난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아, 그러나 답을 찍어야 되잖아. 답을. 나열이 걸렸으면 아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이러한 경제적인 난제 얘 나열이 됐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뭘 찾자? 공통점을 찾자. 그 공통점은 이미 주제에 나왔잖아. 경제적 난제가 있더라 이 얘기잖아. 이거 다 경제적 난제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답 찾으러 갑시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볼까? 조기 은퇴의 기회와 위험? 조기 은퇴의 기회에 대해서 나왔나? 그런 거 안 나왔었고. 자, underlying causes population decline. 인구 감소? 아니야, 고령화에 대한 얘기야. 자, what you should consider before retirement. 자, 은퇴 전에 너가 고려해야 될 것. 아니, 고려해야 될 것? 그런 거 은퇴 전에 고려해야 될 것? 그런 얘기 아니었고. 어떻게 고령화된 그 인구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잖아. 이게 고령화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끼치나 경제적 난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고.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다 맞췄을 거야. 다 맞췄을 건데 어디에서 멈췄냐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in addition 보자마자 in addition은 3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까지 가선 안 됐던 거야. 나열이 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복습할 때 나열이 걸리는 거에 대한 느낌, 사과에서 배로 넘어가고 배에 대한 얘기에서 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지는데 하나의 맥은 같은 그걸 느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 마저 읽어볼게. 자, 사람이 더 적은 사람들이 are likely to take entrepreneurial risks. 뭐 기업가적인 위험을 뭐야 감수하다. take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뜻이지.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어버린다고. 아, 세 번째 뭐야? 기업가적 위험을 안 취해. 기업가적 위험이 뭐 한다고? 위험을 취하지 않는다고. 위험 감수라고 하자. 위험 감수를 안 해. 이건 문제지. 그치? 자, 왜 안 하는지 한번 가볼까? 자,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aging workers. 자, 나이든 고령화된 그러한 worker들, 그 노동자들이 tend to preserve the asset. 자, 뭐 하는? 아까 이거 preserve, 보호하다라고 했어. 그 자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그 자산 어떤 자산인데? 그들이 필요한 자산이야.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야. 여기 이거 할 필요가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알았지? 목적어 없고 연 뭐뭐하기 위해서거든? 안전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뭐라기보다 rather than set up new business,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시작한다기보다 지금 여기 있는 set up은 여기 있는 preserve에 걸린 거니까 동사 원형이 맞는 거야. 자, 됐지. 아,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를 안 하네. 왜?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잖아. 은퇴하면 내가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없어도 돈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들의 위험한 어떤 사업은 안 하지 보통.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해보자.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제적 난제야. 왜 난제냐? 여기 나와. 이것은 somewhat, 어느 정도 balanced by people. 자,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상쇄가 돼. 균형이 맞춰진다는 건 상쇄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 은퇴를 하고 drawing down their accumulated. accumulated는 saving을 꾸미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 어떤 축적된 저축에서 draw down 하면 인출하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축적된 저축에서 인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쇄는 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게 상쇄가 돼? 아까 뭔가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를 안 하는 대신에 뭔가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소비를 해서 시장에다가 풀면 시장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니야. 소비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부양이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은 경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 경제적 침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은 밸런스가 맞춰지긴 해.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잖아. 이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저축을 한 거를 돈을 써가지고 일부는 상쇄가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거 앞 문장이야. 근데 그러한 상세가 in total 전반적으로는 lowers saving, 이게 동사야. 이게 단수 취급한 거고, 저축을 갖다 낮추고 투자율을 낮춰버린다고. 이해됐어? 저축도 낮추고 투자율도 낮추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야?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를 안 해. 그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돈을 쓰긴 해. 돈을 쓰긴 하는데 이제 저축은 못하고 돈을 쓰기만 하니까 뭐는 줄어버려. 이제 저축을 안 해버리지. 그리고 노령화가 됐으니까 위험 감수도 안 하니까 투자율도 줄어버리지.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총체적 난국이잖아. 저축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것들. 자, 선생님이 아까 아까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화살표가 중요해. 얘네들은 지금 경제적 난제에 대한 나열이라서 얘에서 뻗어나가지만, 얘는 이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파생되어 나온 거야. 얘네가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를 안 하는 대신에 돈을 뺏었기 때문에 저축은 안 해. 근데 또 위험도 감수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율도 적어져.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질 않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자, 오케이. 그래서 요런 그림입니다. 씨, 여긴 노란색하고 여기 흰색하고 난리네.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골랐고, 자, 일단 이 지문을 한번 보자면, 이 지문은 역시나 나열이 걸린 문제였어. 그 나열이 걸리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장 간의 공통점을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능 출제 가능성은 제로야. 왜냐면은 나열 지문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많이 적거든. 됐어? 그 다음에 노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이 간접 연계로는 나올 수 있어. 이 지문은 굉장히 쉬웠지만 노령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학문적 논문을 떼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일단 어려운 문장은 이 부분. 선생님이 아까 막 언급하진 않았는데, 잠깐만. 이거는 넘어가자. 자, 아까 보면은, 아니, 선생님이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 병신같이 얘를 의미상 주어로, 지금 얘를 전치사에 대한 ing로서 의미상 주어라고 선생님이 준비해 놓고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막 흥분을 하다 보니까 얘를 그때 분사로 꾸며버렸어요. 이 병신. 자, 근데 해석상에 막 그렇게 지장은 없긴 한데, 일단 미안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오게 됐잖아. 그 동명사 앞에
이렇게 생뚱맞은 명사, 이렇게 생뚱맞은 명사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시 사람들이 은퇴하고 인출함으로써 상쇄는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함으로써 상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6강 1번은 이 정도로 할게. 자, 일단 6강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6강 2번도 이게 지금 여기에 햇빛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그래도 보이긴 보이니까, 자, 좀만 참아줘. 이게 해가 지금 이렇게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 자연을 거스를 순 없잖아.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빨리 해가지고 강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caretaker 하면 관리인이고, 이거 flightless가 아니야, flightless야. 이거 잘 봐야 돼. 알겠지? 날지 못하는. 그 다음에 mainland 본토, translocate 이동시키다, remote 외딴, 그 다음에 keen 열정적인, 열렬한, 그 다음에 in vain 너무 중요하지, 그치? hot day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naturalist가 이게 자연학자가 아니야, 동식물 연구가야. 동식물 연구가. 자, 그냥 직역하지 마시고 동식물 연구가로 외웁시다. invade 침입하다, 그 다음에 predator 포식자, note 주목하다, 알아채다, concern 염려, 걱정, 관심, 배려 이런 뜻 있어. 관심, 배려. 자, 그 다음에 desperate 많이 나와. in desperate 하면 필사적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occupy, vital, extinction, predation, 포식.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한번 6강 2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역시 소재와 저자의 생각을 잡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 자, during the 1890s 1890년 동안에 리처드 앙리 was caretaker of a Resolution Island. 자, 어떤 Resolution 섬의 관리인이었다. 리처드 앙리가 Resolution 섬의 뭐 어떤 관리인이었대. 근데 여기 보면 인부터 아이슬란드까지 쭉 있단 말이야.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니네들이 실제로 해석했을 때는 필드랜드인데, 외딴 필드랜드에서. 외딴 필돌란드에서, 근데 그게 뉴질랜드 남쪽에 있는 섬의 서부 연안에 있는 곳이라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어떤 관리인이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a keen naturalist. 자, 얘가 누구야? 얘는 굉장히 열렬한 동식물학자야. 그 열렬한 동식물학자인 그는, 이렇게 i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in 그는 알아차렸다. 근데 뭐뭐을 알아차리다잖아. 얜 타동사잖아. 전명구가 타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 이 목적어 여기 나오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길어졌을 때 부사구가 가운데서 이렇게 끼는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놔야 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알아차렸다. 뭐의 영향이야? 최근에 도입된, 최근에 도입됐다라는 것은 들어왔다는 거지. 최근 도입된 단비라고 돼 있어. 북방 족제비인데, 그 최근에 도입된 단비의 도래의 Native Birds 하면은 토착 새지, 토착 새에 끼치는 영향. 이해됐어?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아, 이거 외래종에 대한 얘기구나. 외래종 침입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바로 떠올려야 돼. 선생님 항상 스키마가 중요하다고 했지. 외래종의 침입은 그 본래 있던 생태계를 갖다가 죄다 망가뜨려서 본래에 있는 동식물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외래종 침입이란 말이야. 아, 그 외래종에 뭐가 나왔어? 단비의 도래에 토착 새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 뭐 했을 때? As they invaded this last corner of New Zealand. 뉴질랜드의 어떤 저기 구석, 그 마지막 구석에 침투를 했을 때. 알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다. 근데 왜 선생님 소재와 저자의 생각을 안 잡습니까? 자, 실제로 여기에선 잡을 게 없었어. 얘가 건물 관리, 얘가 이 섬의 관리인이었다는 건 중요치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외래종의 침입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 가봅시다. In a desperate attempt. Attempt 하면 추상적인 명사야. 투부정사의 수식을 할 거야. 어디까지?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냐?
자. 여기까지네. He 여기까지. 자, 이렇게 콤마가 없어도 어디까지인지 그걸 잘 분류를 해가지고 주어 동사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자, 가봅시다. 어떤 시도, 어떤 필사적인 시도로 protect population of the flightless 카카포. 날지 못하는 카카포와 little spotted kiwi. 자, 여기 있어. 쇠알라 키위지. 1894년과 1900년도 사이에 날지 못하는 카카포와 쇠알라 키위의 개체수야. 이거 인구가 아니라 동물들을 할 땐 개체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꾸며줘.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he translocated hundreds of individuals. individuals 마찬가지로 개체야. 개체수. 그 개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는 수백 마리의 개체를 이동시켰다는 거야. 어디에서? 본토에서. 어딜로? 레졸루션 섬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야. 지금 얘가 한 이 요 뭐랄까 요 대책이라고 할까? 얘가 딱 주의 깊게 보니까 외래종의 침입인 외래종 단비의 침입으로 토종새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가지고 얘네들을 본토에서 전부 다 레졸루션 섬으로 갔다가 얘네들을 옮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난 얘를 잡을 거야. 얘를. 아, 얘가 뭐냐? 실질적으로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단비의 침입이 있었고 단비가 얘들아 외래종이야. 알겠지? 자, 일단 단비의 침입이 있었고 그때 리처드 앙리의 어떤 어떤 뭐랄까 대안이 나왔잖아. 그 대안이 뭐야? 날지 못하는 카카포와 그 다음에 쉐알라 키위. 이건 새 이름인가봐. 쉐알라 키위를 이동시켰지. 본토에서 레졸루션으로 이동을 시켰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야. 이 글의 소재를 잡기는 좀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외래종 침입으로만 봐도 이 단비가 외래종이거든. 이 외래종 침입을 갖다가 소재로 잡아도 돼. 이 카카포와 쉐일라 키위는 얘가 토종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옮겼는데 unfortunately, 자, 이게 불운하게도 resolution was too close to the mainland. 그 resolution 섬이 본토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too라고 했으면 뭐라 그랬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했지.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서 단비가 1900년도에 다시 침입을 했어. 아이 젠장. 다시 침입했지. 그러므로 헨리의 노력이 in vain, 헛되이 무산, 그러니까 헛되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그치? 쓸모가 없어졌다 이 얘기잖아. 아,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아, 색깔을 자꾸 바꿔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자, 그래서 얘가 뭐? 얘가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얘네들이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떤 단비의 재침입으로 인해서 노력이 무산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됐습니까? 아,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빨간색을 해도 괜찮지. 그치? 왜?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나 얘네들이 이 노력이 무산이 됐으니 실질적으로는 아, 이게 실패했다 이런 얘기네. 아니, 그러면 얘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이 글이 뭔가 unusual하고 뭔가 인물이 나오면 위인이어야 되잖아.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nevertheless가 역시 나와서 해준 거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자, 점점 햇빛이 일로 오고 있네. 이제 젠장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the technique of isolating. technique 하면 이거 추상적인 명사야. 추상적인 명사는 투부정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오부동명사도 수식해. 자, 그 종을 갖다가 그 위험에서 격리시키는 거. 어딜로? predator free isolation.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이동시키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섬이야?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by the species in the past. 여기까지네. 알겠지? 주어가 예고, 그 다음에 동사가 became이야. 잘해줘야 돼. 자, 이게 어떤 섬인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얘에 대한 동사가 may or may not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떤 섬이냐면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그 종이라면은 뭐야? 그 위험에 처한 그 종을 얘기하는 거야. 토종새. 그 과거에 토종새에 의해서 차지됐을지도 모르고 차지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포식자가 없는 섬에 얘네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는 그 기법이 became a vital tool,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중요한 방법이라는 건 추상명사니까 또 꾸밀게. 어떤 중요한 방법? prevent 하면 A from B 이렇게 돼야겠지. A를 B로부터 막는 방법. 어떤 방법? 멸종을 포식으로부터 막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뭐에 의해서? 자, 그 도입된 약탈자, 포식자, 그 도입된 포식자는 담비잖아. 그치? 개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그 뉴질랜드에 있는 도입된 어떤 포식자에 의해서 그 포식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어떤 방식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의미를 갖게 됐지. 자, 이게 실질적으로 노력은 무산됐지만 실질적으로 멸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더라. 자, 이런 글이었던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여기에다 쳐볼게.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이게 멸종 위기의 생명, 어떤 생물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주요한 도구가 됐다라는 그런 글이야. 자, 됐습니까? 저기 좀 햇빛 때문에 안 보여서 너무 미안해. 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래? 정답은 이거 쉬우니까 bird saving attempt, 새를 갖다가 구하려는 시도가 뭔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가치는 있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새 구하기 시도. 자, 됐지? 자,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이거 파란색인데, 아이씨. 이거 빨간색이 아니야. 파란색이야? 색깔 자체가 안 보이려나, 지금? 햇빛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일단, nevertheless 역접이 역시나 어떤 실패에서 성공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역접의 기능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출제는 가능성 제로야. 왜냐? 지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쉽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래종 침입에 대한 소재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외래종 침입으로 인해서 토착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접 연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자, 됐고. 아까 중요 문장에서 nevertheless 나왔을 때 아까 보면은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그치? 그런데 추상명사인 주어를 오부동명사로 수식하고 관계대명사 대시 이 아일랜드를 수식하면서 became인 동사, 주어동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다시 한번 추상명사가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자,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주어동사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이런 섬에 고립시키는 방법, 분리시키는 방법이 주요도구가 되, 이런 주요도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6강 3번 들어가 볼게. 자, 자, 6강 3번에 있잖아.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수능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잘해야 돼. 선생님이 어려워. 어려우면 집중력이 너희들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막 거의 자유낙하식으로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졸 거 아니야. 특히 형주. 이 새끼 뭐 형주라든지 또 김현증 있는 또 누구야? 아, 민규는 졸진 않고, 또 김현증 있는 영일이, 이런 새끼들. 절대 졸지 마시고, 알겠지? 졸면 안 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야 돼. 선생님이 진짜 쉽게 설명을 해줄 거야. 선생님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중요한 질문 하니까 그래도 햇빛이 많이 없어졌어. 역시 자연이 돕고 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일단 모델은 원형인데, 원형 지금 신경 쓰지 마. 일단 맥락에서 원형이 뭔지 설명을 할 거고, in list 이게 원래 징집하다야. 징집하다. 징집하다가 뭔지 알아? 남자애들이 이제 곧 끌려갈 군대에 모집하다. 그게 징집이거든. 그래서 모집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됐어? 징집하다, 모집하다 알아두시고, foundation 토대 기초, core 핵심, identity 정체성, eagerness 열망, 그 다음에 urge 하면 욕구 충동, authoritative 진짜 author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파생어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얘는 권위 있게가 되는 거야. ly니까. attitude 태도, victimize 피해자로 만들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 요거 signify 알아두시고 tolerant 반드시 알아놔야 돼. 관대한, 용인하는, 건설적인이란 말 한국말 자체를 모르겠지. 이거 진짜 건설로 들어가면 안 돼. 이건 건설 얘기가 아니야. 그 건설 얘기가 아니라 뭔가 발전적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됐지? 그래서 건설적인, 커멘트 언급 비평, resourceful 알아나, 유용한, 알겠지? 여기에 이것 좀 적어놔. resource라고 단어가 나올 거야. resource. 이 resource라고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 자원이란 뜻으로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역량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면 역량이잖아. 그래서 그 역량을 resource라고 해석했다는 거.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fulfilling, 성취감을 주는 정당성을 입증하다. 자, 됐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자, 6강 3번.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자, 가봅시다. 자, genes. 자, gene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dels. 자, 유전자는 우리의 원형의 토대를 제공한다. 우리 원형의 토대.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원형이라는 거는 우리 원형의 토대. 유전자가 원형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거는 뭘로 받아들이면 돼? 우리의 몸이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몸의 토대가 바로 유전자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유전자란 유전자에 대한 얘긴가? 라고 가. 경험은 우리에게 각각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뭐야? 유전자 얘긴 줄 알았어. 근데 경험이 우리에게 각각의 정체성을 부여한대. 아, 그러면 이 새끼 얘기가 아니네. 유전자는 몸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각각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을 주고 행동이라는 것은 뭘 표현하고 각각의 각각의 요구와 각각의 바람과 각각의 어떤 urge 하면 욕구지, 태도, 믿음, 기타 등등을 표현한다. 이 얘기야. 뭐야 이거. 자, 어떻게 접근해야 돼? 뭐지? 이런 게 아니야. 뭐야? 유전자 얘기에서, 경험 얘기에서, 행동 얘기로 자꾸 소재를 바꾸지.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지. 그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을 뿐이야. 그 전개시키고 있는 거를 한꺼번에 싹 잡아줄 거라고. 그 잡는 부분이 중요해. 그 부분이 어디야? 이거야. 이런 방식으로 여기 하나도 이해 안 됐어도 돼. 알겠지? 뭐 유전자가 몸의 토대가 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각각의 정체성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행동이 이러한 어떤 욕구나 요구들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싹 잡아줄 거야. 모든 행동들은 are purposeful. 뭐야? purposeful. 목적성 있는 이란 뜻이지. 모든 행동이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네.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이 글의 소재는 행동에 대한 얘기지. 아, 이 글의 소재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 그 행동이 목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선생님 여기 네모는 안 칩니까?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치지. 이해됐어? 가봅시다. 연결이 돼야만 선생님 네모를 친단 말이야. 자, it is our job. 자, 쭉쭉쭉쭉 가보니까 여기 투부정사 보여? 여기가 진주어에 해당되는 거야. 자, it is our job as supportive adults. 자, 뭐로써? 전치사잖아?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as는 전치사가 되는 거지. 뭐뭐로서거든?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도움되는, 도와주는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다, 이거야. 일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 뭐가? 이 진주어가. 알겠어? 도움되는 어른으로서의 일이다.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해줘야 되는데? constructive purpose. 뭐? 발전적인 어떤 목적. 발전적 목적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 뭐다? 그 supportive, 도와주는 성인으로서의 일이다, 이 얘기야.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적 목적을 찾아주자. 발전적 목적을
찾아주자. 아니 누구한테? 아니 애들한테 찾아주자 이거야. 이게 우리가 성인으로서 애들한테 해야 될 일인 거지. 자, 얘를 선생님 파랑색을 할게. 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야. 아, 발전적 목적을 찾아주도록 하자.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발전적 목적을 찾아주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가보자 또. This does not mean.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 rather 있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야 라고 하면은 얘가 역접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그 폭력적인 행동, 내가 아까 view, A, as, B, 아까는 think of A as B, C, A as B 진짜 많이 나오지? 오형식을 봐, 문어발 오형식을 봐, 거기 있어. 우리는 폭력적 행위를 resourceful, 뭐라고? 이게 유용한이라고. 폭력적 행위를 유용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야? 행동이라는 것에, 행동이라는 거는 발전적인 목적을 찾아줄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 봤을 때 폭력적 행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 지금 행동 중에서도 폭력적 행동, 행동 중에 폭력적 행동이 있는 거잖아. 그 폭력적 행동을 발전적, 그러면 폭력적 행동도 발전적 목적을 찾아주자는 거는 그러면 폭력적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We can enlist and list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Enlist가 뭐뭐에 도움을 요청하단데 그렇게 보지만 enlist A as B. 얘도 마찬가지야. A를 B로 여기다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얘 뭐뭐에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알았지? 선생님 하란 대로 해야 돼. Enlist A as B. A를 B로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아마 해석이 아예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우리는 폭력적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행동을, 행동에 대해서 발전적 목적을 찾아줘야 돼, 애들한테. 그러면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 그게 유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뭘 찾아줘야 된다고? 이게 긍정적인 역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역량으로 보자라는 거야. 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핵심들은 잡혀가고 있어, 지금. 자,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 긍정적 역량으로 좀 보자는 거야. 긍정적 역량으로서 걔를 갖다가 바라보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폭력적 행동에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게 뭐냐면 폭력적 행동은 뭐의 전형적인 예다 이런 뜻이지. Exemplify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뭐뭐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 단어 반드시 써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너무 중요해가지고 수능에 빈칸 보기에도 나왔던 거란 말이야. 자, 단어. 오케이. 아, 자꾸 흰색, 빨간, 노란색 아주 씨. 자, 아무튼 노란색으로 쓸게. 잘 안 보이니까. 자, 폭력적 행동은 뭐의 전형적 예시다?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일그러니스 열망이라고. 통제를 위한 열망이고 그걸로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고 뭐에 대한 거절이야? 내가 희생자가 되는 거지.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거절의 전형적인 예란 말이야. 실제로 폭력은 나쁘지. 폭력은 나빠. 만약에 내가 이랬어. 아니 선생님이 니네들이 만약에 공부를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가지고 자꾸 니네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낙인 찍는 것 같이 좀 그러는데 아 물론 잘한 애도 있고 안 한 애도 있다. 근데 못하는 애들을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공부를 잘 안 해. 자꾸 나태해. 그런 애들한테 내가 폭력을 썼다 쳐보자고. 그 폭력을 쓴 행위 자체는 나쁜 거야. 그게 나쁜 거야. 그게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폭력적인 행위의 핵심, 그 폭력적인 행위의 핵심이라는 건 그거의 근본,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긍정적 역량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예시야. 나 그런 적 없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싸대기를 때렸어.
그러면 싸대기를 때린 행위 자체는 폭력적인 행위로서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 싸대기를 때린 거를 왜 했냐는 거에 대한 근본으로 가보자는 거야. 왜? 얘가 공부를 안 하면 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대학을 못 가니까. 그래서 때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폭력적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거에 대한 속으로 들어가면 그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역량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바라보자는 거야. 알겠지? 상당히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해는 됐을 거야. 그래서 Ask yourself, 네 자신에게 물어라. 뭐를에 해당되는 건데 전치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what context, situation 이런 식으로 명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꾸민다. 알겠지?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서 the core of particular behavior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의문사절이야 얘들아. 의문사절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맥락이나 어떤 맥락에서 the core of particular behavior 그 특정한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가 signify 알아야겠지 나타내다 가치를 나타내는가를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자 명령문 나왔지.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행위는 폭력적인 행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가치를 나타내는가를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잖아. 긍정적인 역량을.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특정 행위. 여기서 특정 행위라는 건 폭력적인 행위로 가고 있는 거야. 그 특정 행위가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가를 묻자 이 얘기야.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폭력적인 행위에는 긍정적 역량이 있으니 그 긍정적인 역량을 바라보고 어떤 맥락에서 그 특정 행위가 그 폭력적인 행위가 가치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물어보자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니네가 이해를 못할까 봐 예시를 줬어. 가보자. 너의 거절 어떤 거절이야? 미안해. 통일성을 가지고 할게. 자, 어떤 거절이냐면 희생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그냥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거절. 맞지? 아까 희생당하는 거에 대한 거절은 바로 뭐였어? 이 폭력적 행위의 긍정적 역량들이었어. 자, 그래서 희생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거절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 이거 준사역 동사야.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지? 네가 더 관용적으로 되도록 도와준다. 이거 뭐뭇이 되다야. 지금 주격 보어 자리 형용사 왔지? 이거 이형식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되다야. 자, 네가 더 관용적으로 된다. 사람들한테 뭐 하면서 네가 성숙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관용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거야. 자, 다시. 자, 지금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 폭력적인 행위에 야, 네 폭력적인 거 쓰지 마. 야, 너 폭력 쓰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야, 네 폭력적인 행위는 지금 네가 희생당하기 싫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거절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핵심을 말해주는 거야. 만약에 애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애가 잘못은 뭔가 그 애가 뭔가 화나가지고 폭력을 썼단 말이야. 그 폭력을 썼을 때 야, 네 폭력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당하는 것에 야, 너 지금 네가 희생당할 게 두려워서 그거에 대한 거절로 폭력 쓴 거지? 맞지? 이것 때문에 쓴 거잖아. 이거의 폭력 행동의 핵심을 먼저 찝어줬지. 그것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고? 그 핵심을 찝어주는 게 뭐 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갖다가 관용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증가시켜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 내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거절로서 폭력을 썼는데
엄마가 이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근본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게 나중에 야 너가 이런 식으로 뭔가 희생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거절로서 폭력을 썼지만 그 폭력적인 행위는 안 좋은 거야. 근데 네가 이걸로 했는데 네가 이렇게 폭력을 썼다는 요 근본적인 이 핵심이 네가 나중에 커서는 누구나 다 희생을 당하기 싫다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걸? 이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줬다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발전이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자, 폭력적 행위가 뭐야? 희생을 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거절이야. 그 희생 당하고자 하는 거절이, 잠깐만, 이거 왜, 여기까지 돼야 돼? 알겠지? 그 희생 당하고자 하는 거절이 뭐 할 거다? 네가 나중에 사람 미래에 사람들의 더 관용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네가 크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이 어디를 향하게, 뭘 지향하게 해? 아이를 어디를 향해서 더 성취하는 미래를 향해서 지향하게 해준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이의 세계관의 정당성을 입증해줬지. 애가 폭력은 썼지만 그 폭력에 대해서 왜 썼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을 해줬으니까 아이의 세계관도 정당성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and this the core, 아까 내가 and this A as B, A를 B로 보다 라고 했잖아. 자, 그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아이가 지향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 이런 말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성취하는 미래를 이끌게 돼. 아이를 갖다가 성취하는 미래로 이끌어. 왜 이끌어? 왜? 도대체 왜 이끌게 되는 거야? 아이의 세계관의 정당성을 줬지. 그치? 무조건적으로 야 폭력은 나빠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 네가 폭력을 썼지만 네 폭력을 쓴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는 네가 희생당하기 싫은 거에 대한 게 있어 라는 그 정당성을 준과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량을 바라보도록 했잖아. 긍정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뭐야? 긍정적인 역량, 다른 사람들도 근데 되게 너가 지금 되게 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희생당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얘를 바라보게 하면서 성취하는 미래로 이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글이야.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야. 일단 선생님 설명은 다 끝났어. 일단 어떤 영상으로 찍힌 이 내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먼저 너희들이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를 쫙 보고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봐.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얘를 갖다가 쭉쭉쭉 확인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이었다 라고 정의를 좀 내릴게.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찾아봅시다. 자, 지금 폭력이 지금 remember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데, 자, 그럼 명사절 대신 생략된 거잖아. 폭력이 더 많은 폭력을 야기시킨다? 이거 아니야. contributor to children's violent behavior,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기여자들, 아이들의 폭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기여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지. 우리는 우리의 장점 위에서 세워지는 거지 우리의 단점 위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거 논의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쁜 행동, 이게 바로 폭력적 행동이잖아. 폭력적 행동의 핵심이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얘기지. 유용한 역량을 산출한다. 결과를, 유용한 역량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아, 아무리 나쁜 행동이더라도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궁극적인 주제였다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not A, semicolon, rather B. 자, 아까 보면은 not A, rather B. 여기에서 핵심을 찾아냈어. 그때 in list A as B로 A를 B로 보다라고 했던 게 주요했었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명령문, 그 다음에 예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고, 일단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 굉장히 높냐? 어떠한 나쁜 행동, 어떠한 나쁜 행동도 그걸 긍정적인 걸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unusual한 거야. 그 unusual한 주제를 가지고서 수능 출제 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낸단 말이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 잘 알아두십시오. 자, 대체 6강 3번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6강 4번은 사실 얘보단 상대적으로 쉬워. 자, 그러니까 빨리 6강 4번 마무리 짓고 6강 끝내자. 오케이. 자, 오늘 강의 마지막 6강 4번을 진행해 볼게. 자, 일단 해가 져버렸어. 강의를 찍다 보니까 해가 져버리네. 아, 이제 좀 뭐랄까, 그냥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막 목도 쉬고 재미도 없고, 뭐 아까는 특정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학원 가고 싶다고, 수업 듣고 싶다, 여기에서 수업 듣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그립다. 뭐랄까, 이게 반응 없는 어떤 허공에다 이렇게 좀 수업을 하는 게, 아, 좀 고통스러운 거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너희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너희들도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좀 뭐 소통하는 때보다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개 15글이니?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또 한번 느껴보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오케이. 자, 마지막 진행해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지금 많이 힘든 사태인데 지금 점점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상황 다 차치하고 니네가 진짜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 없어. 니네가 이걸 부정하고 싶겠지만 어찌됐든 수능날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수능날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 니네들이 좋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로 끝인 거야. 모든 게 끝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다. 알겠지? 자, 가봅시다. represent, 나타내다. adopt, 쓰다, 채택하다. 채택하다 정도로 알아두면 돼. 알겠지? 여기선 쓰다라고 쓴 것 같은데 일단 채택하다. 자, 그 다음에 adapt 이런 것들. adapt 잘 몰라. adapt는 숙련된 이런 형용사야. 숙련된. 자, 그 다음에 adapt, 얘는 적응하다고. 적응하다. 자, 그 다음에 involve, 관련시키다.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그 다음에 dislike, 뭐, negotiate, interest. 진짜 내가 이거 다 적어줬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joint, 애들이 좀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야. 공동의. 그 다음에 compromise 하면은 양보하다, 절충하다인데 이거 손상시키다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반드시. maintain, 유지하다. 뭐, 오케이. 자, 하이진. 이것도 알아다. 위생이 아니라. 자, 이제 거의 막바지 되니까 미쳤네. 자, 가봅시다. 아까보단 쉬운데, 1, 2번보단 어려워. 자, 가볼게. 자, managing relationships. 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ing, 동명사야.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관계를 다루는 것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지. 관계를 다루는 것은, 하나의 가치다. 어떤 가치냐? That represent how.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의문사절 들어갈 거야. 여기부터 접속사 없으면 여기까지겠지? 자, 어떻게 누군가가 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치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involved in 하면 뭐뭐에 연류된, 뭐뭐가 관련된 이런 뜻이야. 그 한 사람의 사회세계, 그러니까 사회에서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어떻게 누군가가 고려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가치가 바로 관계를
관계를 다루는 것, 그거라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말 자체는 어려운데 빨리빨리 핵심을 뽑아내야 돼. 자, 일단 소재는 뭐겠어? 소재는 관계 다루기겠지? 관계 다루기. 자, 관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관계 다루기가 뭐라고? 이 저자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 얘 이퀄 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연이거든. 저자의 생각이 안 나왔어. 그거 구별을 잘해야 돼. 알겠지? 자, 핵심만 빨리 뽑아봐. 핵심 뭐다? 선생님, 핵심 딱 뽑아보면 뭐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하는 거. 행복을 고려하는 거. 이게 바로 관계를 다루는 거야. 아,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뭔가 관계를 갖다가 내가 다룬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배려하고 관심 있어 하고 그거를 또 다시 뭐 이렇게 뭐 이거 호혜 관계라고 하잖아. 뭔가 줬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고 이런 호혜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관계 다루기 아니겠어?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관계 다루기 이걸로 정의를 내리고 가볼게. 자, when. 자, when절이면 지금 콤마 있는데 실제로 주어 동사. 여긴 지금 동사가 나와 있잖아. 얘는 지금 병렬이 걸렸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걸렸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야. 자, 됐지? 잘 봐줘야 돼. 무조건 콤마 있다고 해서 묶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욕구나 선호나 느낌 누구의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음식이 먹여지냐 어떤 음식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음식이 먹여지는가와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느낌 선호 욕구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지. 자, 말 자체는 더럽게 어려워. 근데 핵심만 핵심만 뽑아야 돼. 핵심만 알겠지? 자, 봐봐. 이미 있잖아. 여기 그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얘가 이런 것들을 막 휘둘리면 안 돼. 얘들아, 언제 어디서 얘네들이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선호나 느낌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관계 다루기잖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해야 된다며. 그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선호와 느낌을 고려한다며. 여기가 지금 관계 다루기야. 그러면 얘가 관계 다루기면 얘와 뭐를 갖다가 짝짓고 있냐는 거지. 그러면 관계 다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음식이 나오잖아. 갑자기 이걸 잡아야 돼. 아무리 글이 길어도 핵심을 잡아야 돼.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음식 공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음식 공유, 뭐 음식 제공, 음식 받는 거, 음식 받기. 뭐 이럴 때 음식을 갖다가 공유하거나 뭐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받거나 이럴 때 관계 다루기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요 부분, 이 부분이 죄다 이거잖아. 알겠지? 제발 있잖아. 무조건적으로 해석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잡고 그 핵심을 연결을 시켜보고 그 연결이 뭐와 어떤 언유주얼한 것과 딱 결합이 되어 있는가. 관계 다루기를 음식과 결합시켰잖아.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전체적으로 주제는 잡혔잖아. 우리가 음식을 공유하거나 받을 때 우리는 관계를 다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선생님이 집들이를 한다 쳐봐. 이제 니네들이 20살이 돼서 선생님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니네들이 어리잖아. 어린데 누룽지탕 이런 뭔가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갖다가 집들이 음식으로 하면 되니?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너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걸 관계 다루기와 음식 공유로 결합시킨 거라고. 답은 나온 거야.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답은 나와버렸어. 이미. 근데 못 잡아냈지. 왜냐?
그냥 문장이 길었을 때 핵심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해야 돼. 개인적 욕구와 선호가 뭐 종종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 그것은 타협이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다가 뭔가 회복하고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적 선호는 선호는 당연히 타협이 되겠지. 타협이 된다는 것을 해설지에는 양보하다 라고 되어 있어. 알겠지? 타협한다는 건 양보를 한다는 거야. 내 걸 내어주겠다는 거니까. 이해됐어?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다? 얘는 얘 뭐였어? 어떤 여기 위에 거 안 썼으니까 쓸게. 타인의 선호, 욕구, 느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고. 자, 지금 칸이 조금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쓸게. 느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인 선호. 그 개인적인 선호는 양보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 Food is central to. 잠깐 멈춰놓고 써. 알겠지? 선생님은 나갈 테니까. Food is central to family harmony. 자, 뭐? 어떤 가족의 조화. 그 가족의 조화에 음식은 중심이 되고, someone who, 끊고 꾸미자. 콤마가 있으면, 콤마 있는 병렬은 얘를 주어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누군가? adopts the role of the household food manager. 가정 음식 관리자지. 가정 음식 관리자. 말이 되게 어렵지만, 진짜 쉽게 풀어봐. 뭐야? 가정의 음식을 다루고 있는 사람, 엄마,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아니, 요 음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을 채택한 누군가. 엄마가 채택했으면 엄마, 아빠가 요리를 잘하면 아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누군가가 is typically very attentive to, be attentive to, 뭐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지. 뭐에 관심을 기울여? 선호, 싫어하는 거, 패턴, 뭐? 다른 사람들의 먹는 것에 선호나 싫어하는 거나 패턴을 고려하잖아. 이해됐어? 알겠지? 아, 지금 보면은 음식 뭐야? 그 가정 음식 관리자. 그 가정 음식 관리자는 뭐를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 뭐를 주의해야 된다? 뭐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다른 사람들의 선호,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패턴.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자, 다 똑같은 얘기야. 진짜 다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할 땐 다른 사람들의 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예시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답을 찍어내자. 사실 여기에서 찍어내면 고수고, 여기 예시 위까지 가게 되면은 답을 찍어낼 수가 있어. 자, 정답은 뭐? Human relationship. 이게 관계 다루기고, 관계는 음식 선택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쏙 들어가게 되지. 자, 됐습니까? 그래, 정답은 3번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이제 예시를 들어가 볼게. Newly 새롭게 결혼한 커플들은 must negotiate ways. 그 방식을 협상한다. 어떤 방식을 갖다가 협상해? make joint food choices.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해됐지? 공동의 음식. 아니, 만약에 선생님하고 뭐 선생님 와이프가 있으면, 선생님은 만약에 뭘 좋아할까? 만약에 선생님은 한식을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는 중식을 좋아해. 그러면 한식과 중식의 서로가 다른데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Newly married 커플이 관계 다루는 거고, 관계고, 이러한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는 거를 협상하는 게, 아, 다시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자, 그때 뭐 한다고? 새롭게 결혼한 커플들이 그 방식을 협상하잖아. 그게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Parent child relationship. 엄마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가 가족 음식 선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 관계가 가족 음식 선택을 기여하지.
자, 그 다음 또 갔어. 뭐가 된다는 것은 being a host, 주인이 된다는 거, 손님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료가 된다는 것은 shapes food choice situation, 음식 선택 상황을 구성한다고. 그 음식 선택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역할과 관계가 주요한 음식 선택의 고려사항이 되는 그런 음식 선택 상황을 구성한다 이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됐지? 무슨 얘기? 아니, 손님. 만약에 손님이 있어. 손님이나 동료를 초대했어.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걸 하니? 손님이 좋아할 것들을 고려하니? 그 손님이 좋아할 걸 고려하잖아.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자, 그래서 그 관계나 역할이 음식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자,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인 거지. 자, 됐어? 뭐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예시 위에서 잡아내야 하지만 커넥팅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 부분이 주제라는 걸 잡아냈었어야만 한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서 항상 너희들이 훈련해야 될 거는 긴 문장이지만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거. 그거를 연습을 잘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수능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 어떤 음식 공유와 관계 다루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출제되기가 쉽진 않고 자, 일단 어려운 문장 좀 가보자. 자, 거의 다 끝났어. 문법 구문들만 쭉쭉 잡아줄게. 자, 일단 보면은 왼절이 지금 아까 어디? 콤마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렬이 됐다고 했지? 이렇게 5월로 자, 병렬이 됐을 때 주어, 동사, 그 욕구를 고려한다. 근데 이 사람 다음에 PP로 꾸며주는 거. 그 PP로 꾸며주는 이 투가 전치사라서 그 뒤에 있는 명사 자리에 의문사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음식,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음식이 먹여지는지와 관련된 사람. 이것은 이제 초대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초대한 상황과 관련된 그 사람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어?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being부터 얘가 동명사니까 동사가 나오는 앞은 뭐하는 것은 주인과 손님과 동료가 된다는 것은 음식 선택 상황을 고려해 음식 선택 상황을 구성해 근데 where 이렇게 명사 뒤에서 관계부사 where로 꾸민다는 거 자,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일단 숙제 좀 내줄게. 자, 봐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복습을 함으로써 이제 니네 거를 선생님 걸로 바꿔가야 되거든?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말아놔. 내 생각이 필요해. 내 생각이 있을 때 남의 생각과 그걸 대조함으로써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의 대조를 표시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잡는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아, 이런 식으로 커넥팅을 하네. 아, 진짜 이게 연결되네. 이렇게 보니까 글이 빨리 파악이 되네.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 자, 일단 두 번째는 일단 모의고사는 이제 지금 너희들이 학원을 안 왔기 때문에 니네가 2019년 잠깐만 2018년 10월까지 했나? 2019년 7월일걸? 맞네. 아씨. 고3 7월. 자, 2019년 고3 7월 거를 풀어야 된다. 알겠지? 모의고사 풀고 오답하면은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걸 푼 다음에 오답하고서 선생님한테 문자 좀 보내. 언제까지? Until 목요일까지. 근데 이 문자는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냐면 37점에 몇 점, 63점에 몇 점, 총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보내야 돼. 선생님 듣기는요? 듣기는 유튜브에 다 있어. 거기 유튜브에 19년 몇월 이렇게 치면은 듣기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실전처럼 너희들이 연습을 하고서 와야 된다. 그리고 80점 이상
80점 이상은 선생님한테 틀린 번호 좀 같이 보내줘. 틀린 번호. 틀린 번호 좀 같이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그거에 해설을 해줄게. 선생님 저번 거 2018년 10월 거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화수목에 해당돼서 너희들한테 영상 올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올렸다고 문자를 보내줄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21강까지 했었지. 그 21강에 4번까지 했으니까 22강 4번. 22강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자 내지문 해오시면 내지문 풀어오는데 반드시 쌤 방법으로 고민을 해와야 돼. 쌤 방법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니네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 알겠지? 알아둬야 돼. 무조건 니네 거를 고수하지 말고 어떻게 풀더라를 수능 패턴 책을 봐. 독사발 책을 보고 다시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쌤 방법으로 풀도록 해봐. 시간은 정해놓지 않아도 돼. 시간은 예에서 정해놓고. 알겠습니까? 자 됐어. 자 지금 수고 많았고 아마 계약 때문에 휴원이 2주 정도 더 연기가 될 걸로 생각이 돼. 자 힘든 시기지만 우리 잘 이겨냅시다. 너희들도 집중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잘 타게 하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아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빼먹은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쿠키 영상이야. 뭐 유단양 학생 생일이래 오늘. 선생님 뭐 유단양 학생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도 있지 그치? 근데 뭐 선생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무튼 그래도 진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고2, 고3까지 이제 믿어주면서 L2B를 믿어오면서 이렇게 한 3년 반 동안 온 학생인데 오늘 생일이야.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나 고3이라는 상황에 선생님이 뭐 선물 줄 게 없어가지고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선물도 찝찝해가지고 아씨 이거 뭐야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선생님 영상으로나마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는 이런 깜짝 선물 쿠키 영상이다. 알겠지? 오케이. 안녕.